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라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 19번째 의탁 기도 있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때 역사 속에 찬란한 별처럼 수놓아진 신앙의 선배들이 선택했던 단 한 가지 방법은 의탁이었어요. 기도이지요. 겟세마네 작은 언덕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 그 밤을 세우며 마치 땀이 피처럼 보이듯 간절하게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통이 엄습해오는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 결코 기쁨을 잃지 않았던 기라성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행복의 비결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혹독한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명을 잉태하듯이 고난 가운데 기도는 신자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적과도 같은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고난을 초월하는 기쁨의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마음은 놀랍게도 시야를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더 이상 고난의 상황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신자가 누리게 되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 19번째 방법은 의탁하는 거예요.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죠. 첫째가 아들이잖아요. 우리 경진인데 둘째 은서가 태어났어요.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들하고 딸이 몸으로 체감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안아볼 때
느끼게 돼. 지금은 이제 뭐 다 커서 안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또 우리 은서가 키 크려고 키 크려고 많이 먹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들을 안을 때와 딸을 안을 때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아들은 안으면 이게 뻗친다고 하나요? 힘을 줘요. 그래서 안기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우리 은서를 이제 안는데 이 아이는 힘을 다 빼더라고요. 몸에 착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힘이 덜 들어요. 이게 아들과 딸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셋째 우리 은지가 태어났는데 아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럴 수가. 아, 아들과 딸의 문제가 아니구나. 개인의 성향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 의탁이라는 것은 나의 몸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려던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신자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라는 의탁의 방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독립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한 전투가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지라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어요. 그곳은 필라델피아로부터 20마일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었는데, 독립전쟁 중 독립군이 영국군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회하여 패전하던 그러한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1777년 12월부터 1778년 6월까지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패배 아픔이 있었던 곳이며 좌절의 현장이었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승리보다는 패배라는, 패전이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더욱더 떠올랐던, 그런 좌절의 기억이 숨겨져 있었던 때였어요. 독립군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한 상태였고 싸움을 할 의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어떤 사람들도 워싱턴 장군이 전투에 승리할 것이라고 믿지 못했어요. 미국 독립군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죠. 조지 워싱턴은 병사들이 얼마나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버지니아 의원이었던 존 베니스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그 전쟁의 상황,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옷이 없었고 깔고 덮을 담요가 없었고 신발이 없어 맨발로 서리발이 내리고 눈 내린 곳을 행진하며 핏자국을 남기는 현실을 봅니다. 보급품의 공급이 떨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직접 병사들이 막사를 짓지 않으면 그들의 몸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겨울이었나 봐요. 서리발이 내리죠. 발에 상처를 입어요. 신발이 없으니 걸어가는 그 발자국이 핏빛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두 절망을 이야기할 때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만은 승리를 확신했다고 해요. 워싱턴에 가장 가까이에서 워싱턴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던 그가 그만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워싱턴 장군은 하루에 네 번씩 성경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답니다. 성공의 신부 메이슨 웜스는 그의 유명한 책 워싱턴의 생애에서 포지 계곡에서 워싱턴의 기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지 워싱턴이 포지 계곡에서 1777년 겨울 수경을 할 때 근처에 덕망 있는 이삭 포츠라는 주민이 지휘소 막사가 있는 야영지를 지나실 때가 자주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그 근처를 지나갈 때 숲속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울리고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다가오니 근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다. 워싱턴 장군이었죠. 계속해서요. 그는 조용히 숨죽이며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기도가 끝나고 몸을 일으켜 막사로 돌아가는 워싱턴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평온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패배색이 짙은 그 절망의 순간에 놀랍게도 기도를 통하여서 평안을 찾은 워싱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승리하겠구나. 워싱턴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비서인 루이스의 장담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여겨졌던 독립전쟁에서 결국 미국 독립군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장군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참혹한 절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벨리포지 전투는 승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 언덕에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어요. 삶이 절망과 한숨과 눈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놀라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희망과 찬양과 미소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기적의 다른 이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다윗이 경험했던 전쟁의 한 토막이었죠. 다윗은 늘 말씀드리지만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무슨 의미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다윗은 좋은 교과서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좋은 선생님을 통하여서 잘 짜여진 커리큘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현실 혹은 고난 혹은 때로는 아픔 때로는 절망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 다윗의 신앙을 훈련시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작가는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때로는 좌절하고 하지만 그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 성장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소리 스승이었던 유봉과 수양딸 송화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유봉은 수양딸 송화가 판소리의 최고 경지인 득음을 할 수 있도록 약을 먹여서 눈을 멀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슴을 칼로 저미는 한이 사무쳐야 소리가 나오는 법이요. 유봉은 수양딸의 득음을 위해 약을 먹여. 점차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수양딸이었던 송화는 큰 고통 가운데 이제 가슴 속에서 응어리진 한이 피처럼 토해져서 판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서편제라고 부르죠. 이 서편제는 동편제와는 달리 한으로 노래하는 판소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영성의 비밀은 현실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잔이 중첩되었을 때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로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조금씩 조금씩 성장시켜온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자가 탄생하는 그 현장은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 어쩌면 그 현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은 아니었습니까? 정말 내가 외로웠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놀라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고난의 현실에서 행복의 비결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요, 그 행복의 비결은, 그 행복의 방법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탁의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랜 훈련 뒤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예루살렘을 정복해 자기 정권의 수도로 삼은 다윗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가도 속에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만나니 이제 다윗은 거칠 것이 없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려 20년간 다윗은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가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20년이 지나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길이 빛날, 말 그대로 만개하는 꽃처럼 위대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열강 사이에 늘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던 놀라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를 만지시는 거예요. 아래로는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있었죠. 북쪽은 아시리아는 그런 제국이 있었어요. 이때 이집트에는 이제 국정의 혼란으로 인하여서 위쪽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아시리아 역시 제국으로 탄생하기 전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더 이상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 같은 시대 배경 아래서 다윗은 짧은 기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땅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역사가들이 다윗의 형통의 비밀이 국제 정세 속에서 도움과 정적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적인 모습으로 그 형통의 비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를 다윗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까지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믿는 이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운이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설계도 속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본 한 사람의 끈질긴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의 믿음, 무려 20년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여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복의 결과물인 물질의 축복은 다윗이 받는 축복의 극히 일부분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무엇보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거의 절망에 가까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추적하며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에게는 결코 실망이 있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러한 형통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에 복이 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축복하셨듯이 놀랍게도 다윗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형통은 곧 이스라엘의 형통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주변 국가가 있었어요. 특별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윗의 정권이 뿌리 내리기 전에 제거하려고 먼저 선제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그 배경이 나와 있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블레셋 왕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냐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블레셋은 이 다윗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아요? 그 옛날 이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열두 지파의 그런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그들은 두렵기 시작했어요. 아니,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었음을 보고 그 국가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다윗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쟁을 통해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으로 전쟁을 하면 거의 지는 법이 없었던 연전연승을 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이 지난 400여 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을 듣자마자 그들의 조급함은 더욱더 급격히 확장되게 됩니다. 때문에 더욱 세력이 공고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쳐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일으킬 수 있는 최대 병사를 이끌고 전선을 형성하며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로 진군해 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곳이어서 뭐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하면 목포쯤 되는 그곳에 전선을 형성하면서 거대한 병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다윗이 통치하는 영토의 허리를 끊으려고 했거든요. 밑에 지방에 이제 다윗이 원래 두 지파가 연합해서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허리를 딱 끊어서 열 지파와 두 지파를 갈라놓아 고립시키려는 작전을 펴는 거예요. 만일 블레셋 종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렵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북쪽 열 지파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통일 왕국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외로움의 순간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놀라운 행복의 방법,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19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답을 찾으셨나요?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몇 절에 있나요?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방편,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죠. 첫 번째, 그것은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 거의 반사 행동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여쭈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집중력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한 신앙인의 외로운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거룩한 습관대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에, 수많은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에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그는 내가 먼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형통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아니,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의탁이에요. 하나님께 여쭙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 내가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리라는 위대한 고백, 바로 의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과 칼을 의지할 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골방으로 들어가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위대한 지도자 다윗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단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깨닫고 익히게 된 놀라운 신앙의 거룩한 습관으로 그는 다시금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고난이 찾아오자 자연스럽게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절합니다. 일국의 왕이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결코 내가 움직이지 않겠노라. 지켜보는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켜보는 군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조급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위급한 순간에 골방에 들어가시다니요 라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위기 때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한 거. 내가 난 하나님 나는 저로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치 아무런 군사도 없는 것처럼 무기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미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는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적은 블레셋이었죠.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부터 다윗에게 적은, 이스라엘에게 적은 블레셋이 아니에요. 자신이어서 자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본가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의 시기에, 이 절망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참기 힘든 여러 가지 고난이 중첩되어 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역시 다윗의 태도라는 거예요. 애티튜드, 태도. 적어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기의 가운데 빠뜨렸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위기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초라한 영적인 형편을 바라보며 그는 무릎 꿇기로 작정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문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초라한 우리 영성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저명한 인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기도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모든 위협에 우리는 무릎으로 싸우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자를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의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죠. 때론 두려움 때문에, 때론 염려 때문에. 다윗은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무려 2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훈련이라는 것이 참혹해요. 때론 미친 척을 하고 적국의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도 해요. 자신의 장인에게 쫓기기도 하죠. 얼마나 비참해요. 동굴 속에 살고 그리고 사막 가운데 살고 무려 20년 동안 거렁뱅이처럼 떠돌아다녀요. 그것을 통해 이 다윗이 배웠던 것은 내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 체득이라고 하죠.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신자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죠. 내가 이기려고 하면 힘들죠.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대한 인식은 신들이 직접 지휘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여겼어요. 즉 신과 신의 대결이었죠. 자신이 자신의 민족이 믿고 있었던 신과 함께 전쟁에서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적에게 승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승리를 통해서 세속적인 이득을 얻는 것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상대가 섬기는 신을 이긴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바로 자연과 인간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을 제압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배경 아래서 전쟁을 이야기할 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성전, 홀리워라는 뜻이죠. 오늘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홀리워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크고 작건 간에 늘 전쟁을 치르며 사는 사람들이 왜요? 여러분들은 전선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일이야 뭐 교회 나오지만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내일이면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건 간에 여러분은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요. 그 모든 전쟁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놀라운 전쟁에 대한 인식을 가진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전쟁은 우리의 병사, 자신의 병사가 치르고 있지만 내가 가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지만 누가 하셔요? 물을 흩음같이.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운 가공할 만한 적군의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군대의 강성함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날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가 천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둘이 만 명을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성전의 위대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의 전투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에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신자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법,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 19번째는 바로 의탁인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의탁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처지를 부탁하는 것이죠.
이 의탁을 위해 먼저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의탁하기 위한 첫 번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이 의탁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가요? 왜 이렇게 메마를 수밖에 없고 늘 힘들 수밖에 없을까요? 두 번째는, 의탁의 두 번째 방법은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메마를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기려고, 내가 해결하려는 이 자존심을 버려야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복잡한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명료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는 것. 우리를 압도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했어요. 동분서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대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설교가 귀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요 며칠 영적 침체가 찾아요.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빛가람동에 세워지는데 작년 5월 29일 날 첫 예배를 여기서 드렸거든요. 여전히 코로나19는 더욱더 위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건 간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죠. 이 땅의 슬픈 가장들의 모습은, 그리고 이 땅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의 모습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활개를 치더라고요. 영적인 침체가, 목사라 할지라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셔. 아, 네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나를 의지하렴, 나를 의지하렴.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준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경험이 한두 번이었던가요? 대비하고 연습하고 준비했지만 빈손인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계획하고 연습하고 또한 꿈을 꾸어보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꿈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릎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한테 한 고백이 있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보다 오랫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아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고 각박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의탁이라는 이 귀한 말을 명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내가 싸우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이란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이나 행복에 무관심해요. 자신의 이익에 대한 본능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에게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도 찾고 찾는 행복이 문을 빼꼼 열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오늘은 쉽지 않겠죠. 내일은 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형통이라는 세상이 잃어버린 단어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